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북튜브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피드백을 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일장에 나와 있는 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가? 2편입니다. 지금 집값은 꼭대기라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믿는다. 저자는 개국 이래 대한민국의 집값은 싼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택은 참 비싸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폭락론자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집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까지 집값이 싸졌기 때문에 오늘 집을 사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8년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어지고 경기가 바닥을 쳐서 강남 집값이 30%씩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집값이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며 꿈틀거릴 때에도 곧 다시 주저앉을 거라며 바닥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쌀 때는 더 싸질 것이라는 이유로, 오르면 곧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집을 사기를 주저합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 가격인가? 집값이 싸다, 비싸다의 근거는 무엇인가? 과연 집값의 바닥은 어디고 꼭대기는 어디인가? 부동산이 가장 비쌀 때는 내가 살 때. 흔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단순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쌀 때는 내가 살 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쌀 때는 내가 팔 때. 여느 장사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실제 자신이 산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장사꾼은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돈을 남기지 않는 거래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주택이라면 꼭 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가 살든 남에게 세를 내주든 보유를 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택을 팔 때는 최소한 세금 이상의 가격이 올랐을 때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집값이 오르는 초기라면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아픈 배를 부여잡고 가장 쌀 때 팔았다라는 탄식을 내뱉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 때가 가장 싼 가격입니다. 저자는 신도시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장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로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둔 부부를 자주 만나는데 집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꼭 당신이 살 때가 가장 쌀 때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호객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십 년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충고라고 합니다. 저자는 집값은 경제가 좋아지면 오른다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오른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 내릴 수 있지만 가구가 늘어나면 또 다시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조정을 받는 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거래 구간을 1에서 2년으로 짧게 두면 아래로 내려가는 가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5년으로 길게 늘려보면 아무리 비싸게 산 집도 가격이 전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자가 거주 기간은 1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집을 샀든 팔 때는 샀을 때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아무리 고점에서 상투를 잡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내게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망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망상은 자산 형성의 시간을 늦춘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산 이후에 갑자기 부동산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건이 싸졌을 때 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1에서 2년 지나가면 싼 구간이 끝나고 곧 상승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하다가 꼭지에 가서야 조급한 마음에 집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이후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 누가 승자인가? 저자는 집은 내가 살 때가 가장 쌀 때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말한다. 자산의 종류 가운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무엇인가? 저자는 투자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대부분의 공간은 사실 부동산입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지역도 알아야 하고 사람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풀 레버리지를 활용해 보았는가? 30대에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가진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자본의 최대치를 끌어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저자는 그 과정에 절절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인사를 건넨 구독자는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오래 할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갖춰진 곳이 필요했습니다. 부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후보지를 골랐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쌌습니다. 결혼 3에서 4년 차가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부부는 1순위가 아이에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후보지를 목동으로 바꿨습니다. 재건축을 내다볼 수 있는 구축과 비교적 저렴한 10년 안팎의 준 신축 아파트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목동역 근처에 중급 세대 수혜준 신축으로 결정을 하고 돈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저자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단지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굴하지 않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각자 부모님에게 증여세, 비과세, 구간인 5천만 원의 돈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남편의 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10년 한도에 4.6% 이자를 주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저자가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형에게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함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는 게 중요하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자는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 그리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매물을 사야 투자를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등기를 쳐서 내 것으로 만든 자의 경험은 책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막는 대표적인 것이 종잣돈과 기다림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모이면, 집값이 좀 더 떨어지면 투자를 하겠다고들 합니다. 저자는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든 아마추어든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집값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이지만 저자는 폭락장이나 상승장을 알아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비유하는 만큼 예측불허라고 합니다. 투자 영역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빠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기본기를 갖추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실전 경험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보면 프로는 아니어도 준프로쯤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보면 이전과는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새 신발을 사면 길거리에 나온 무수한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것이 되면 저절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눈이 드디어 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잣돈 타령 좀 그만하자. 세상 모든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합니다. 총알이 있어야 장전을 하고 발사도 하고 명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주식, 채권, 펀드보다 최소 단위가 크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테크 서적은 종잣돈 만들기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종잣돈만 모으면 다음에는 돈이 돈을 벌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들이미는 책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종잣돈 타령에 앞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종잣돈은 재테크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중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애써 모은 돈을 허무하게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2천에서 3천만 원 큰 돈을 주식거래 몇 번에 몇십만 원으로 만든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평상시 확실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허무하게 몇 년 수고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둘째, 종잣돈이 없어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합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 중 인천과 수도권 외곽을 살피면 500만 원으로도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면 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물론 손품,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 몸이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투자를 통해 자산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투자는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 어머니가 그러했듯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 말대로 집은 언제나 내가 살 때가 제일 저렴하다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저렴할 때 사면 좋으나 그 시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맞추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로 구입하게 되면 설사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전 고점을 갱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이 지금은 몇천 원이지만 과거에는 몇백 원이었습니다. 청올림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던 내용인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몇십 년 전에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십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이 난 것입니다. 물론 가치 있고 입지가 좋은 물건이라서 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지 얻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이 없어도 경매 등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면서도 꾸준히 부동산 및 재테크 공부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